우리가 갔을 때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동쪽에 앉는 집인지 서쪽에 앉는 집인지 남쪽에 앉는 집인지 우리가 뭐 중앙을 앉는 집인지 확인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죠? 네, 통발 즐거운 시간. 네, 통발 시간. 오늘도 하나를 픽 해주실 거죠? 네, 해줘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재밌구만.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죠. 네. 하나 뽑아주세요. 이것이 지금 재밌어요, 더. 4번이네요. 4번이요. 네. 4번. 이거 재미있게 하네. 재밌고. 어떻게 해야 집이 잘 팔릴까요? 매매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나오네요. 매매 비법, 방법. 실제 상황입니다. 몇달된 집도 금방 이틀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해고폭을 빨리 지어주더라고요. 제가 자방수를 지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먼저 매매라는 집 평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동쪽에 앉는 집인지 서쪽에 앉는 집인지 남쪽에 앉는 집인지 우리가 뭐 중앙을 앉는 집인지 확인돼야 됩니다. 그 둘째. 그다음에 주택인 경우에는 동토에 땅을 먼저 확인을 하고 사방에 매매의 처방 딱 하나를 가르쳐주자면 처방수를 제가 였는데요. 복숭아가 나무가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매매에 대한 누구 사 이름이 그 땅이 집이 누구지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명의가 그 사람을 이름 사주를 다 써요. 그래서 땅에 묻는 비법이 있습니다. 다 가르쳐줄 거예요. 일단 그림을 가르쳐주면 땅이 주택 같으면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놨는데 10년 된 집도 몇 달만 나갈 수도 있고 한 3년만 나갈 수도 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사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가 잘안 나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주라고 있어요. 집안에 성주에 처방을 넣고 뒤 베란다에 우리 아파트 보면 물레라고 호수 파이프 있잖아요. 네, 그 뒤로 처방을 넣는 거고 넣고 앞 대문 신발 벗는 데다 처방을 하면 집이 빨리 나갑니다. 집 때문에 뭔가 경기도 어렵고 돈도 부족하고 뭔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빨리 안될 때는 무조건 연락을 주시고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꼭 책임지고 저 집을 매매해 드리겠습니다. 저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저분이 맞습니다라고 많이 칭찬할 거예요. 매매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이 부분 정말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은 선생님과 상담을이라도 우선 받아보시는 좋죠. 게, 예. 네. 없으면 없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저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기왕이면 제 선생님께 전화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꼭 한번 찾아왔어요. 그 사람 힘든 사람이지. 전문이시고 확신을 하시니까요. 네. 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